Hello everyone, I'm Sydney. Thank you for joining 10 Minute English. 상황별 회화. 오늘도 일상 속에서 자주 쓰는 대화로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하루 10분만 배워보도록 해요. Today we'll learn how to ask for direction to a bus driver. 오늘은 버스 운전기사분께 길을 어떻게 물어보면 되는지 영어로 배워볼 건데요. 우선 상황 만나러 가볼까요? Let's look at the situation. 이 버스 삼성역에 가나요? 네. 내려야 할 때가 되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죠. 다음 정류장이 삼성역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버스 드라이버한테 길 물어보기 상황 잘 보고 오셨나요? 그럼 저랑 한 문장 한 문장 배워보면서 상황을 샅샅이 파헤쳐볼게요. 자, 우선 승객이 버스를 탔어요. 근데 아차, 초행길인데 이 버스가 어디 가는지 확인을 안 했네. 가긴 가나? 확인해봐야죠. 누구한테요? 버스 드라이버한테요. 이 버스 삼성역 가나요? 아우, 저 삼성역 안 가봤는데 이 버스 삼성역에 가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 Does this bus go to 어디 어디?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우리 조금 더 원어민스러운 표현 한 개 더 배워봐요. Is this heading for 어디 어디? Heading for 하면 어디 어디로 향해 가는 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Is this heading for 삼성 station? 하면 말 그대로 이 버스 삼성역 향해서 가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Is this heading for 삼성 station? Is this heading for 삼성 station? Good. 그럼 버스 운전사분이 드라이브 하시다가 네 라고 바쁘지만 네 라고 대답해 주시겠죠? Yes. Yes 라고 대답해 주시겠죠? 그럼 그 말을 듣고 안심을 했다가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초행길이에요.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모를 수 있으니까 내려야 할 때가 되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운전사분께 양해를 부탁하고 여쭤봐야겠죠. 내려야 할 때 되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무엇무엇 해주시겠어요? 라고 상대방에게 부탁을 할 때는 Could you? 라고 시작하면 굉장히 공손하게 돼요. Could you? 그리고 알려주다 붙이면 되겠죠? Let me know. Could you let me know? 무엇을 알려줘요? 내가 내려야 할 때가 되면 결국에 그 말은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면 이란 뜻이니까 when we get there 붙이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Could you let me know when we get there? 더 빨리요. Could you let me know when we get there? Good. 그럼 운전사분이 어우 그럼요 당연하죠. 거기 내가 항상 다니는 길인데 네, 그러죠. 라고 말씀하시겠죠. 네, 그러죠. No problem. No problem. 그죠? 문제가 없다. 그렇죠. 뭐 그러죠. 내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 할 때 No problem. 따라해 보실게요. No problem. No problem. Good. 그럼 우리 다음 정류장이 삼성역이면 버스 아저씨가 빨리 말씀하시겠죠. 어, 다음 정류장 삼성역입니다. 내릴 준비하시라고 말해주시겠죠. 그럼 다음 정류장이 The next stop is 삼성역입니다. 삼성 스테이션.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The next stop is 삼성 스테이션. The next stop is 삼성 스테이션. Good. 그럼 이 승객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무사히 도착지에 도착을 했으니까 감사해요 라고 말을 하겠죠. 감사해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따라해 보실게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Wow, very good.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버스 운전기사분께 길 물어보기 한번 배워봤는데요. 한번 상황 정리해볼까요? Is this heading for Samsung Station? Yes. Could you let me know when we get there? No problem. The next stop is Samsung Station. Thank you so much. 여러분, 영어는 아무리 배워도 내 입으로 내뱉지 않으면 내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랑 한번 여러분이 역할극을 해볼 건데요. 제가 우선 버스에 타는 승객이 되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버스 기사 해주세요. Okay, let's start.
Is this heading for Samsung Station? Could you let me know when we get there? Thank you so much. Yes. No problem. The next stop is Samsung Station. 여러분, 오늘은 버스 운전기사분께 어떻게 길을 물어보는지 영어로 한번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해외 나가서 그냥 어디서 내리면 되지?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이 표현들 써서 어디서 내리면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를 알려달라는 말까지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그럼 시드니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표현들 데리고 올게요. I'll see you next time.